미친 만두. 오늘은 틈새라면 극한 체험 5개 미친 만두 녹화 한번 끼리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틈새라면 극한체험 5개, 그리고 여기 미친만두 5개, 하나 둘 셋 넷 5개 넣었습니다. 김치랑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김치 크게 한 입 먹겠습니다. 잘 끓였다. 오랜만에 요 물에 빠뜨린 미친 만두 먹네요. 미친 만두. 미친 만두는 진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안 매워진 것 같습니다. 제가 매운 거는 잘 먹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미친 만두 먹으면 와 맵네 진짜 이랬는데, 요즘에는 그냥 안 먹으면 맵네 맵네 딱 이 정도면 맵네 이 정도. 우와 맵다 얘기하고 맵네.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누구나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맵기. 그래도 그냥 먹는 것보다 요 틈새라면 극한 체험에 빠트려서 먹는 게 약간 더 매운 느낌? 아마 뜨거워서 더 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.
안에 속은 이렇게 빨갛습니다. 니는 언제 도망갔노? 배는 좀 부른데 밥이 좀 먹고 싶어갖고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. 들어보라.
그냥 말아먹겠습니다. 아, 비비진호. 그러기 잤네. 작은 걸 들고 와보았고. 설거지 거리만 늘렸네. 틈새라면 극간체험 5개 해결해가지고 미친 만두 5개 넣어서 밥이랑 해서 김치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